이천시 한마을회관 공공건물의 주차장을 관광버스 차고지로 임대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시 공공동 마을회관은 지난 수년 동안 이천시 관내 관광버스 차주들에게 주차장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을회관은 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주민들은 2층을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커피숍과 개인사업자 사무실로 수년 동안 임대료를 챙겼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천 관내 관광버스들이 자신들이 허가 당시 주차장을 확보해 허가를 받은 차고지가 있는데도 마을회관 주차장을 빌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천시 공공동 마을회관 총무는 공공건물에 속해 있는 일부 주차장을 임대해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자 답변을 회피하는 등 얼버무렸습니다. 마을회관 그 마당에 네. 도로에 관광버스가 한 6, 7개 정도 서 있는데 뭐가요? 관광버스가요? 네네. 이게 오래전부터 그 서 있었거든요? 네. 그 몇 년 됐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마을회관에서 임대를 준 겁니까 마당을? 아니, 그거 왜 그러시는데요? 관광버스를 주차장을 줬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요. 아니, 그거,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네. 이장하고 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건데, 그, 시에서 돈을 얼마나 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시에서 주는 돈 갖고 마을에 간 그 정리가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다 신고하고, 세금 내고, 아니, 난 뭔 소린지 하는지 모르겠네. 관광버스 불법 주차는 마을회관뿐만이 아니라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도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갈산동 개인주택 마당에도 관광버스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가자리길 가장자리도 관광버스 불법 주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천시 관광버스에 대해서 주차장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공공건물 토지를 임대해 불법으로 사용한 A 관광버스 대표는 불법 주차장 관련해서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임대료를 받고 운행 중인 45인승 버스를 제3자에게 핸들을 넘기며 1시간 이상을 대리운전하게 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천시청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